다음 경기 이제 라이노 선수랑 리지 선수 경기 준비되어 있네요. 자, 이 두 선수도 경기 나올 때마다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라이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예. 1 스파킹 절명 콤보 맞습니다. 0승 탈락이라는 저희 이제 신놀이로 명장면 만들었는데 그쵸. 가장 빨리 그냥. 가장 빨리 탈락하는 그쵸. 약간 어떻게 보면 비운의 선수거든요. 사실 명장면은 뽑았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승리만큼 영광되진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멋짐과 더불어서 어떤 실리까지 뭐 성적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뭐 1라운드 방송 경기에서 패배한 선수들이 뭐 바로 탈락한 게 아니라 패자조에 아직 한 번 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제 예선전 방송 경기 탈락하신 분들은 이제 패자조에서 이제 쭉 진행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까지 이제 희망을 가지고 계속 한번 플레이해 봐야 되겠죠. 자, 선수분들 준비가 되고 있네요. 자, 이번에 라이노 선수는 이제 또 총료 오버도 준비돼. 아, 이번에 좀 많네요. 라이노 선수가 정말 캐릭터를 자주 바꿉니다. 생각보다 거의 정 캐릭터 한번 돌아봤을 겁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다시 청년 오반으로 왔는데. 제가 알기로 이전에 청년 오반을 하다가 한번 포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도전을. 자, 게다가 또 베지트도 옛날에는 베지트 같은 게 좀 안 맞는다고 재미없다 이렇게 했는데 하지만 이젠 다르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 리지 선수는 이제 대장 포지션했어요. 시오씨 이거는 생각보다 이제 오지터가 기게이지를 굉장히 잘 모으거든요. 그렇죠. 기를 모아서 셀로 3게이지 구석 셋업을 하겠다 이런 거 같은데 힘이 많아고요. 중단. 자, 여기서 아 방어 좋습니다 라이노. 오, 근데 안 돼. 이게 풍압이 반대로 날아가는데. 그렇죠. 설치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자, 시오씨. 자, 고민잡기. 베시까지. 자, 아직까지는 그래도 되게 어찌 비슷하게 됐거든요. 자, 근데 후상황이 훨씬 좋죠. 일부러 리셋이에요 이거. 아, 저게 이제 안전점프로 깔리거든요. 맞습니다. 상대방이 저런 식으로 리셋을 노린다면은 낙법을 안 치고 바닥에 눕는 플레이를 좀 해줬어야 됐는데. 자, 셀까지 3개 투자 잘했고요. 자, 일단 아마 총료관에 좀 많이 투자를 했던 것 같은데 연습을 일단 첫 번째 세트에서 보여주진 못합니다. 자, 아직 끝난 건 아니거든요. 자, 베지트와 농공조합도 괜찮은데 오자 피드의 3필? 이게 베니시로 세게 걸 순 있지만 이후에 기가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정리치 못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게 만약에 맞췄다고 하더라도 데미지를 그쵸. 세게 뽑진 못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일단 1등을 봤는데 안 닦고요? 코멘 잡기! 아, 이러면 양이야? 자, 다운을 한번 내보겠다는 거죠. 여기서 그렇죠. 좋은 판단. 자, 이거 게다가 또 1피 후상이 나쁘지 않아서 구석 가거든요 이게. 양이야? 아, 세게 맞췄어요. 구석에서 뽑아낼 수 있는 데미지 기대값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이게, 중시동이라면요. 이게 솔로로 지금 낼 수 있는 코마인데 아니 뽑습니다. 데미지가 너무 센데요? 자, 마지막에 어시 하나 쓰는 거 빼고는 온전히 솔로 코메 데미지거든요. 자, 이러면서 굉장히 좀 파괴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리지. 자, 어느새 하나 남은 가운데. 아, 퍼펙터한테 이게 끝자락. 셀 시어씨가 정말 좋아요. 자, 동계 실패. 리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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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자, 존샷하고 입으로. 자, 스택까지 모은 여유. 아, 다시 커맨드 잡기. 자, 이러면 게이지만 투자하더라도 마무리가 되죠. 와, 3게이지까지 빠르게 투자해 주면서 첫 번째 세트 리지 선수가 압승으로 가져갑니다. 자, 이거는 라이노 선수가 분명히 준비한 무언가 있었을 거예요. 워낙에 멋있는 콤보를 좋아하고 이런 선수다 보니까. 네, 그것도 있고 청룡호반을 하고 싶은 설계가 있었는데 중간에 한번 이제 죽으면서 없어졌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꺼다보면 됐고요. 점프 중에서 밑강 경기 길어지 히트하게 되죠. 어시 두 개. 와, 여기까지 들어오고 대시가 빠릅니다. 자, 오지터는 정대시에 두 번 되거든요. 그렇죠. 대시가 다른 캐릭터들과 다릅니다. 이번에 잘 누웠어요. 자, 한번. 아, 밑간 살짝 달랐네요. 이거 날리기 아직 남아있죠.
오래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5게이지는 이게 안 찼는데 1분 3필. 이제 구석에서 강제로 중단을 여는 테크닉이 있거든요. 좀 해서 리플로. 아, 자, 저게 사실 타격에 대한 뭐 무적이기 때문에 좋은 대처입니다. 자, 맞습니다. 자, 여기서 아 타이밍 살짝 뒷판정. 이렇게 막는 게 좀 흔하지 않은데. 자, 그래도 스파킹이 투자가 되긴 했지만 라이노 선수 아직 캐릭터를 잃지는 않았어요. 자, 이거 상대 비비는거 점프를 잘 캐치했고요. 멀었죠. 그러기로. 근데 이런 노게이지로. 아, 오늘 선수들 경제가 잘 생깁니다. 자, 이러면 노게이지로. 이전 세트와는 좀 다른 느낌이 분명 만들어지고 있죠. 자, 가운데 청료반 약간 체력 유틸리티 하지만 설마. 자, 구석까지. 자, 베니시를 안 쓰고 3게이지를 쓰네요. 자, 이거 강화된 초포 3게이지인데 이게 후상황이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자, 이거 피드. 와! 아래약 파회! 이거는 아예 비비고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예측을 완벽하게 해낸 거예요. 살짝 뛰면서 잡기를 피하거든요, 이게. 그쵸, 이게 심지어 구석에 가까우면 데미지가 정말 세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 이거 3필 쓴다는 거는 여기서 벌써 잡겠다는 거예요. 저 이거 베니시 해서 세게 걸어보겠다는 건데 스파킹 일단 빼냅니다. 자, 어시스트 여전히 있기 때문에 시간 잘 끌어줄 수 있죠. 자, 농공호씨가 중간에 깔리면서 캐치했고요. 자, 지금 콤보 시야도 다시 나오고 있고. 이거 게이지까지 써준다고요? 교대하기 위한 거 같네요. 이거 연출까지 또 최대한 길게 끊어지겠다는 거 같은데 스파킹 다 끊었습니다. 자, 지금 이거 라이노 선수 굉장히 영리합니다. 자, 이거는 판단 너무 좋았습니다. 시간도 시간만큼 끌었고 맞아, 콤보 판단력도 0.5게이지만 소모해서. 그쵸, 이제 또 1게이지 필살기 중에 연출이 굉장히 긴 편이거든요. 저 개왕권이 잘 찍고. 자, 어차피 시간 이제 라이노 선수의 편이라. 와, 자, 약간 이거 오히려 셀프 역가드 게이지 채워내면서 잡을 수 있겠는데요? 자, 이것도 저 이거 베지터 어시 플러스 드래곤 어시 했다면은 예. 킬각이었을 텐데 이것도 있고 1페이들이 대학과에 세서 다 그쵸, 뭐 힘의 방이 약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무리합니다. 약간 애매하다 판단한 걸 수도 있어요. 그쵸, 라이노 선수 첫 번째 세트 좀 무기력하게 쓰러진 데 반해 두 번째 세트에는 저력을 보여주면서 자, 1대1 타이 스코어 만들어지네요. 그러시. 자, 일단 오씨 다 빠져가지고 뒤로 빼고 있었는데 이것도 캐치합니다. 자, 콤보 잘 때리죠. 이것도 중시동이에요. 데미지가 자, 일단은 최소 피 절반을 와, 또 리셋 당했어요. 이거 누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게 이제 아예 맞을 때 아래로 그냥 버튼을 누르고 있어야 돼요. 지금 점프 한 번은 남기고 내려온 거라서 이게 상대가 승용이 있어도 쓸 수가 없거든요. 그쵸, 저게 안전 점프로 떨어지는 거라. 자, 근데 이게 이 스토리가 1세트 났던 그 흐름과 너무 유사해서. 그쵸,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 스파킹이 빠지지 않았다는 건데. 와 이거 이것도. 영리하네요. 리지 선수도 이게 방력이 발동시키고 어시로. 그쵸. 마지막 타스 후디를 훌쩍 캐치한 거거든요. 저 어시스트로 발동시키고 본체로 캐치. 이거 약간 미스죠. 그죠, 미스였는데 맞았죠. 큰일 났어야죠 이거는 사실. 이거 맞아요. 일단 라이노 선수 이번 세트에는 좀 스파킹을 아껴주고 있는데 이거 좀 노멀 오공에게. 자, 이거 같이 맞아 지금. 자, 근데 여기까지예요. 바꿀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 네, 바꾸죠. 인기가 좋아서. 와, 이거 후디 기자. 2타. 작아요. 자, 아직 할 야! 기다렸어요. 초대시 캐치. 자, 이거는 구석으로 보내나요? 자, 일단 1게이지 교대합니다. 이래도 구석 가죠? 맞습니다. 리셋으로 멈출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잘 빠져나가고 있는 리셋. 자, 일단 6가드로. 자, 이거 크죠, 크죠, 이거 크죠. 약간 좀 승부. 네. 아, 와, 약 2타 시동. 자, 이거 리지 선수한테 별로 안 좋아요. 좀 승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빠르게 스파킹을 투자했는데 그 투자가 자, 소기호까지. 자, 이렇게 날아가면 최소한 세를 지켜야 돼요. 야, 이거는 지금 당황한 게 많이 느껴지는 게. 자, 여기까진 괜찮아요. 그래도 이쪽. 이러면 캐릭터 살렸기 때문에 나쁘진 않거든요. 커잡. 게이지 많이 들고 있죠. 3게이지 그냥 바로 쓰. 이거 베이지 안 쓰네요. 이거 벽걸이가 될 거라는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었죠. 여기서 리스 한번 노리고요. 양양양.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 좀 큰일 났는데요. 자, 심지어 이렇게 하면 노게이지로 잡아내는 거. 스파킹이 이미 투자가 된 상태에 체력도 불안한 셀이 나오게 되는데 라이노 선수는 아직 좀 저력이 있어요. 아까 3게이지를 바로 썼어야 되지 않나, 리디 선수 입장에서는. 이질한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영리하게 따라갑니다. 자, 이러면 이것도 잡았죠. 자, 착지가 안 나왔어요. 지상에서 여기서 뭐든 해야 됩니다. 리지 선수 어떻게든 해야 돼요. 이거 교대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뒤에서 리플렉트 한번 해본 건데. 저 게이지가 이전부터 많아요. 세 번째 캐릭터까지 다 살아있을 때 7게이지를 들고 있었는데. 자, 근데 이거 정갈시도 이거 좀 한 방에 끝내겠다는 선택인데 맞죠? 그 판단이 맞죠? 개왕권 한 다음에 3피란 마무리 됩니다. 자, 2게이지를 쓸 수 있는 오공이고 여기에 이어서 3게이지까지. 와, 이게 거의 한 대도 맞지 않고 2대3으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까 커잡을 맞췄을 때 3게이지 안 하고 저공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그 벽걸이 잘못된 판단, 그 한 방에 그렇죠. 게임이 거의 터져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노마오공이 커잡을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운영과 기본기 활용, 디캐치 이거를 너무 잘해서. 그렇죠. 뭔가 게이지가 많았을 때 좀 더 과감하게 굴려갔다면 좋았을 텐데 그 상황부터 이제 좀 흐트러지기 시작한 경기력. 맞아요. 그리고 라이노 선수가 절대 그 틈 놓치지 않고 집요하게 팠죠. 사실 중간 한번 압박이 심해지다 보니까 스파킹이 빨리 쓴 거. 거기서부터 그쵸. 약간 흐름이 길었거든요. 거기까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셀만 살렸더라도 좀 나았을 텐데 교대한 오지터가 또 쓰러지고 여러 가지 사고가 한 번에 좀 빠르게 몰아나다 보니까 맞습니다. 걷잡을 수가 없었네요.